자, 일단은,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예. 자, 저한테 편지 한번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5명 뽑고 자겠습니다. 문파 가입 좀 시켜줘요. 조선대 기계공학과라고? 예, 안녕하세요. 그, 조선대학교 공고학번이면 저 후배네요? 야, 후배야, 반갑다. 근데 형은 조선대 제적당에서 후배 아니야, 꺼지고. 뭘 악이야, 어? 야, 너 지금 술 처마시고 있어? 너술 처마시고 있어? 너술 마시고 있냐고? 아니요, 지금 방송 바로 형 옆에 있어요. 뭘내 옆에 있어, 새끼. 내 옆에 아무도 없구만, 미친놈아. 여기 있다고? 여기. 이거 습사마? 이거? 형님이 안 보입니다. 나 여기 있는데? 계시군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빔2 얘야? 디틀린입니다. 디틀린.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지금 도사가 너무 많아. 야, 너 지금 술 마시고 있냐고, 지금 밖에서. 작지만 준비했습니다. 아니, 새끼, 왜 이렇게 남북사다 많이? 아니, 너술 마시고 있냐? 밖에 시끄러워서. PC방이라고? PC방입니다, 그러면 나는 팔도, 이건 민폐구나. 하지 말고. 그러면, 팔도에 왜 들어오고 싶어? 팔도에 왜 들어오고 싶어? 제가 피파는 안 하지만 형님 방송 감쪽오락관 등등 여러 챙겨봤는데요. 야, 근데 너 1만 유령선 어디서 구했냐? 네? 1만 유령선? 어떤 거고요? 잘안 들려요, 형님. 죄송한데. 1만 유령선 어떻게 구했냐고? 아, 1만 유령선 이거 옛날에 접기 전에 격전지에서 컴퓨터 켜놓고 좀 살았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네. 아직 많이 못 맞췄습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스파이 같죠? 탈락. 맞네, 이 새끼. 원래 보통 스파이네 이러면, 아니에요 이러는데, 악! 이런 거 보니까 100% 스파이네. 뭐야, 이 새끼. 비빔젤은 뭐야, 이 새끼. 어우, 이 새끼 약간 좀 이상한 새끼인데, 이거? 네, 여보세요? 야, 너몇 살이야? 저 24살입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는데. 아닙니다, 응? 야, 넌 아이디가 왜 비빔젤이야? 너 평소에 그런 거뭐 애용하고 그래? 아, 그건 아니고, 그때 만들 때 젤리 먹고 있어서 그냥 비빔젤 그랬어요. 아, 젤리 처먹고 있어. 비빔젤이야. 탈락. 야, 뭐, 너 직업이 어떻게 돼? 좀 보자. 저 지금 중선인데. 아, 근데 도사가 너무 많은데. 아. 제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6시로 내려와봐. 지금 제가 지금 아직 딴데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딴데 있다고? 빨리빨리 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도사가 너무 많으면. 오케이. 100만도 아니고 1만이라고? 야, 1만 위령선이 좋은 거냐, 여러분들? 100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스파이면 조대 분간 불지르러 갑니다. 미친놈 아니야, 새끼야. 어? 어우,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 씨. 야, 너 언제 와? 근데 죄송한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탈락. 문파 대리인 부위 부여성. 아, 부여성입니까? 너 방송도 안 보고 있어? 방금 보다가 찾고 있었는데 고구려로 와가지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문파 대리인 이것도 몰라. 그걸 어떻게 바람 어떻게 해. 제가 형님 방송 한 5년 전부터 봤는데 방송 5년 전부터 봤다고?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파 이제 형님이랑 이제 아빠하고 이제 시청자 100명일 때? 시청자 100명일 때 봤다고? 야, 그럼 너 엄청 옛날부터 봤네? 야, 네, 그때 보다가 이제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어? 피파 하고 있었죠. 피파 뭐 했는데? 스케줄 받고 이제 형그 리액션 하면서 그때 막 신기한 리액션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합방을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효근 형님이랑 이제. 자, 적당히 한게 탈락.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내 팬이야, 씨발. 효근 형님 팬이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는. 어우, 적당히 하지, 또라이 새끼가. 자, 탈락. 자.
비빔 쿨리트 정교생 방종우에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야 방송국 몇 살이야? 저 24살입니다 형님. 방송 끄라 있어. 예? 방송 거. 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케이 뒤틀린 얘 같이 하고. 야, 그 뭐야? 그 너 도사야? 저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라, 오 좋네. 예. 야 현지. 제가 일부러 형님 좋아하시는 걸 맡았습니다. 야 현지는 얼마 정도 할 거야? 현지 50장 할 겁니다. 50장. 예, 공사가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는 원래 좀 그 공성을 할 줄 알아? 저 옛날에 어릴 때 바람하고 공성은 해보면 또 남자는 또 해보면 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면 배우면 안 돼. 미리 아, 미리 안 하나야 돼. 나 봐봐, 난 미리 안 하놓잖아. 형이 바람에 내라 못 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못 하는 맞아. 근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일부러 못 하는 척을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좀 알고 있고. 아 네. 공사. 야 좀 너 아이디 좀 보자. 예 알겠습니다. 궁래. 이게 뭔 말이니 궁래가? 그냥 두 글자 닉네임으로 하다가 그냥 됐습니다 저. 아 네가 뭐 국가의 번개다 뭐 이런 뜻이야? 예 맞습니다. 미친놈이 낚여. 아 감사합니다. 원래 형 문파는 미친놈들이 원해. 너 미친놈이지?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내님하고 함께 와야 된다는데 이쪽으로 좀 와봐. 너 어디 갔어 또? 저 여기 있습니다. 현지로 좀 해야 돼 아마. 그 예 알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이놈은 내가 문파 처음 봤을 때 경서 아닌가. 이 새끼 거의 6차 찍었네? 와 이 새끼 봐라. 야 경서 이 새끼 6차 찍었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얘가 뭐냐면 이제 그 문파 같이 하다가 이 새끼가 그 나간 새끼 있잖아요. 지가 삐져가지고 제가 이러니까 장난으로 제가 장난 많이 치잖아요. 아 저 새끼는 어차피 방출할 거야 이랬는데 그거 듣고 삐져가지고 그 나간 새끼거든요. 오케이 야 끊어. 네 알겠습니다. 현질 천만. 아 근데 공성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 미치겠네. 1,000만 원짜리 현질을 하셨다고 하네요. 형님 나이 몇 살이세요? 31살. 예 형님 어우 나이 몇 살이란 말부터가 죄송합니다 형님. 네. 사실 뭐 와이프랑 같이 있어서 전화 통화하기 좀 그런데 와이프가 어떻게 바람의 나라를 하는 걸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어떻게 1,000만 원 현질 하셨네요. 뒷돈 빼셔가지고. 뭐 알고는 있습니다. 형님 아이디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6시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1,000만 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치셨어? 1,000만 원 현질했다고. 아니 인증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인증할 수 있으면 템을 깨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추고 있는 거라서 내일부터 이제 살 거거든요. 그렇지. 아 형님 공성 좀 해보셨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하면서 뭐 형님 A동이세요? 아니야 저 이거 처음 하는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충전이 한 3일 있는데. 네네. 원래 이누 기반에다가 원래 1,000만 원 스쿼드 맡겨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꼭 이누 형님 방에 맡겨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서로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맡기는 게 왜냐면 그 형님 그 컨텐츠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맡겨주세요 아셨죠? 그럼 맡긴다는 약속하면 제가 여기 넣어드릴게요. 아니 그 형님 맨날 그 컨텐츠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형님 한 6,000명 정도 찍게. 예. 그러면 그거 하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문파 이거 맡겨주신다는 약속하고 그 이걸 진짜 맡겨주시면 제가 문파 무조건 넣어드릴게요. 그러게 안 넣는다 그러면 진짜 제가 형님한테 욕마 제시검 드리겠습니다. 인증했다고요? 진짜요? 형님 그러면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문파 넣어드릴 테니까
내일 그 황인영 형님한테 이거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1,000만 원 그거 진짜로? 근데 그게 쉽게 안 될 텐데. 왜요? 아 이제 매니아 거리도 막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래서 뭐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해봤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컨텐츠로 하기에.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뭐 컨텐츠도 준비하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형님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한테 1,000만 불 별풍선 쏘시는 건 어떠세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죠. 그럼 가입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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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형님. 형님 그럼 진짜 1,000만 원 현지를 봐. 그럼 형님 자유지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뭐 가입 됐으니까. 네, 내일 한번 또 색다른 모습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님 그리고 사실 때 또 사기 당하지 마시고 문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문파 말로. 이게 매니아가 30-40만 원 더 비싸게 팔아요. 저도 옛날에 데모 그거를 제가 24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원래 15만 원짜리를. 아니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강수들 때문에. 왜 저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 탈락. 진짜로? 탈락입니다. 아 농담이고 지금 약간 어떤 기분이세요? 아우 이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야 왜 이렇게 지랄하냐. 일단 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님. 일단 제가 심했다 한번 사과드리고 그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케이 너무 좋으신 형님. 이렇게 좀 말을 싸가지 없게도 다 받아주신 형님들은 아주 끝까지 남는 형님들입니다. 시검들끼리 통화 한번 해보자고? 오 오졌다. 야 새끼 시검인가 봐. 오 시검 있으면 좋지. 오케이. 아 근데 중요한 게 아씨. 가만히 꺼져 있어. 삐. 어 꺼져 있네. 아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야 비빔 젤도 빨리 와. 빨리 가미시켜줄 테니까 빨리 와. 아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원래 했던 사람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래야 공성에서 먹히기 때문에. 형님 그 지금 그 문파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형님 아이디를 좀 보고 싶어요. 찌주님이야 찌주님. 네? 찌주님. 아 여기 아 도둑. 네 도둑. 오 아 이분이구나. 그 항상 뭐 그런 말 하셨잖아요. 하려면 나처럼 해야지. 아 맞아요. 예. 형님 도둑놈이세요? 아 예 도둑놈으로 좀 유명해요. 탈락. 여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93년생이면 25살이요. 93년생이면 내 동생이랑 네. 나이가 똑같구만. 야 친구야 군대 갔다 왔어? 네 전역한지 저번 달에 전역했어요. 저번 달에 전역하면 내가 봤을 때 6개월 동안 바람해도 돼. 그렇게 인생 좀 네네. 놀다가 이제 좆됐다 싶을 때 공부하는 거야. 지금 수술도 해서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수술은 어떻게 뭔지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잘 쾌유되길 바라고. 네. 야 근데 너는 공성을 좀 해봤어? 공성이요? 어. 공성 한 판도 안 해봤어요. 너는 그냥 남의 거 막 훔치고 다녀? 네? 남의 거 막 훔치고 다녀? 남의 거요? 아 근데 공성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 남들이 주던데요 그냥. 아니 뭔가 이 도둑 새끼가 나중에 웃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웃긴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 잘해요. 네 손으로 하는 거 좀 잘해요. 손으로 하는 거 잘한다고? 네. 그럼 그것도 잘하겠네. 네. 막갈리는 스타일이야? 네. 아니다 아니고. 네. 아 야 근데 형이 좀 보기엔 템이 좀 부족하다 그래도 공성하기에는. 아, 네. 지금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다음 달쯤에 제가 현재를 할 거거든요. 어때? 뭐 살 건데? 협과금이요. 협과형. 협과금 0을 산다고? 네. 아니, 근데 전에 끼고 다녔었는데 군대 갔을 때 팔았어요. 야, 그러면 형이 너한테 네. 좀 하나를 너한테 좀 시킬게. 너 네. 오늘부터 공성 공부 존나 해. 내가 봤을 때 너는 형이 나중에 사성 통일을 하든 못하든 물론 네. 이제 난 하는 게 목표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뭔가 큰일을 할 것 같다. 내가 관상적으로 봤을 때. 관상이요? 네. 그래서 너 A동이야 B동이야?
모르는 조고지네. 이게 A동 스파이잖아. 미친 새끼야. A동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에요, 진짜. 맞잖아. 자, 솔직히 말해. 네. 솔직히 말하고 네. 봐준다. 하나, 둘, 셋. B동. 자, 탈락. 미친 새끼 이럴 줄 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야, 너 시커미야? 누구세요? 너 시커미야? 예, 형님. 너 밑으로 내려와봐. 예? 밑으로 내려와봐로. 어딨어? 저 옆에 있습니다, 형님. 야, 몇 살이야? 27살이요. 이거 말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예, 아주 착한데. 달라. 이런 말투 쓰는 새끼들 무조건 잡으면 안 돼. 되게 착한데, 이런 애들. 아, 근데 공성을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 미치겠네. 공성 잘하는 애들이 없네. 얘 뭐야? 어허, 이 새끼 보소. 비빔 굴리트? 잠시만요. 네, 형님. 비빔 굴리트 한 이거 뭐야? 이게 제가 이제 형님 피파 때부터 봤고, 이제 바람도 이제 따라왔습니다. 탈락. 아, 죄송합니다. 야, 뭐, 근데 너는 그 템을 좀 예. 많이 좀 질렀네, 그래도? 예,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를 거고, 예. 공성도 공부 많이 해서, 예,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열심히 해서 형님의 이제 팔도에 천안 되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려고. 야, 넌 바람의 나라 시작한 이유가 나 때문에 시작했어? 예. 어디 재밌어 보이냐? 아, 진짜 엄청 재밌어가지고 저도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진짜. 천인을 키우는 이유는 뭐야, 천인? 저 천인 키운 이유는 뭐 형님 둘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형님 나도 되고 일단 이제 형님 밑에 있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천인 무대 만들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천인이 어떻게 네 손에 맞는 것 같아? 예, 진짜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것 같은데. 재밌어? 아니 되게 재밌어요. 자. 소개팅을 해야 돼. 이연이 닮은 사람, 연예인 이연이 닮은 사람이 나와. 그리고 공성을 해야 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아, 저는 형님을 위해 이연을 바치겠습니다. 아, 달라. 개소리하고 있어. 씨. 미친놈 아니야. 당연히 새끼야. 공성 새끼야. 하루 못 나간다고 새끼야. 소개팅 나가지. 또라이 새끼야. 자,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비빔젤. 아, 근데 중요한 게 문팔 그 좀 공성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 이 새끼 존나 웃기네. 내 말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지랄 없네 이 새끼. 내 말투가 왜 싸가지 없지.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진짜. 다시 한번 좀 전화해 보겠습니다. 예, 네. 딴섭에서 공성 뛰다가 넘어왔다고? 그래? 비벼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탈락.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자, 몇 살이세요? 27살이요. 아니, 이거 사투리 때문에 말투가 이런데. 사투리 때 말투가. 그러면, 형님. 예. 그 말투를 약간 좀 차분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이 그런 거를. 네, 방송 소리 낮추시고 다시 한번 좀 전화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예, 형님. 자, 탈락. 아, 야, 잠시만. 공성 할 사람 찾는데 갖고 전화했대. 자, 그럼 딴 서버에서 넘어왔는데 어디 서버야? 아이디 좀 봅시다. 저 하자 서버랑 무효 서버 있었거든요. 하자 서버, 무효 서버. 자, 지금 아이디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 자, 하자 서버부터 아이디 좀 불러주세요. 아, 하자 서버는 옛날에 팔았고요. 물 서버는? 물 서버는 이거
말해야 되는데 이름 본명인데. 본명이라고요? 예, 아이디 이름이 본명이라고. 그럼 제가 마이크 끌 거고 저만 볼 테니까. 자, 공성에 대해서 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성은 어떤 거고 내가 해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아, 공성이요? 네. 공성은 일단 도적이 잘해야 되죠, 볼 때는. 도적이 숨어가지고 신문을 항상 도적이 거의 바치거든요. 네. 그래서 도적 위주로 좀 방어템을 맞춰가지고 피음템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물류점에 있는 걸 좀 팔고 다시 여기로 제대로 시작할 생각이 있으셔서 여기 좀 전화 주신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도적하고 싶어가지고 또 저 하자썸 있을 때 좀 신문을 진짜 많이 맞췄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좀 뭐 템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템요? 거의 한 진청이 그런 거 맞추고 피읍템으로 갈 건데 저는. 피읍템이란 게 정확히 뭐죠? 데미지 맞으면 피가 별로 안 깎이거든요. 도적은 공성할 때 그거 많이 썼어요. 이야,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도적의 상태에서는 가입을 시켜줄 수 없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가입시킴. 태성 달고 템 맞추면 무조건 100% 바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근데 굳이 왜 카지카미스트 여기로 들어오신 이유가 궁금한데? 아, 저도 계속 방송 봤는데 한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진짜 바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송하시길래. 여자친구가 말이 있는데 계속 하고 싶어갖고. 아, 여자친구가 했는데 좀 아, 말려서? 아니, 말인데 또 계속 하고 싶어갖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성 찍고 한번 쪽지 한번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 진짜 맞아. 이분 진짜 무율 서비스도 장난 아니네 진짜로. 랭킹도 존나 높네요. 자, 이 뭐한 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 입술을 수술하고 왔다는데? 뭐야 이 새끼 개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를 타고 있는데? 이거 백호 활용부 아니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개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개를 타고 있는데? 미친놈이네 이 새끼. 형님 편지 확인 좀요. 명인. 저 복귀 유저입니다. 아, 나 천선이야. 오, 이건 약간 뒷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뒷조사 좀 해볼게요. 솔직히 구대기 1000명 받은 것보다 용신률 한 명이 공성에 도움됨. 아니, 그건 아니야. 차라리 공성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내가 봤을 때 시검 든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처럼. 시음봄. 이거를 바람 놀이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글 쓴 적이 있나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구만. 시음봄. 없는데. 야, 천선이면 육차 아니냐, 여러분들? 누가 버프캐를 백만 위련선을 따냐, 이 발못들아. 그래, 좀, 그러면 그, 좀, 야, 줘봐. 야, 번호 좀 줘봐. 통화 좀 해보자. 야, 번호 좀 줘봐. 야, 번호 좀 줘봐. 여보세요? 뭐야, 여자예요? 네. 아니, 근데 그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 몇 살이세요? 아, 저 26살이에요. 아니, 근데 뭐 문파에 왜 들어오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오늘 바창한테 맞는 거 봤는데. 네. 제가 가부스트님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아, 그럼 뭐 막 그 여자들이 말하는 막 보호 본능 일으키고 막 또 그런 건가? 미치겠네. 아니요, 또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또 잘하네. 또 갑자기 뭐 긴장된다면서 개소리 했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여성 유저들은 이제 저희가 좀 받기가 이제 뭐 좀 항상 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황인호 형님이랑 저랑. 네. 다시 가입 신청할게요. 아니 근데 제 방송은 왜 보세요? 뭐 어떻게 얼굴 잘생겨서 보나?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감스트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네. 그때 뭐지? 맨 어떤 여자분이 네. 연기하는 거 봤는데 엄청 웃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봐요. 어떤 여자분이 연기하는 거요? 그게 뭔데요? 뭐 아쉽지만 이번엔 실패군. 그거 연기하는 거 보고. 아 맨만속 갑자기 왜 웃어요 또? 아니 아 혹시 미친년이세요? 아우 농담이고 나는 고맙습니다. 예, 근데 뭐 문파 들었던 적 있어요? 뭐 네 문파 들었었던 적 있어요. 어디 저 시크릿이었어요. 아 그래서 시크릿 막 그 스파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시크릿은 사이가 좋은데 근데 왜 갑자기 또 나왔어요? 아니 근데 위럽이 시은범 내 친구라는데 목소리 변조한 거라는데요? 나 위럽하고도 알긴 알아요. 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7시간 기다렸는데 가입 좀 안 되냐고? 야 그러면 너 마지막으로 하자. 몇 살이야? 27살입니다. 27살? 네. 야, 그 뭐 왜 이렇게 7시간 동안 기다렸어? 형님 방송 보고 시작했습니다. 왜 보고 싶어서. 그럼 내 방송 본 지 얼마 안 됐어? 구검 띄우기 시작할 때부터 봤습니다. 야, 확실히 바람으로 유입이 존나 많이 됐구나, 진짜로. 요즘 방송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아, 정말 재밌어서 맨날 웃고 진짜 재밌습니다. 어제 뭐 그 외지레 씨랑 합동 방송 이런 건 어때? 바람 말고. 어제 못 봤는데요? 아, 바람 안 할 땐 안 봐? 아니요. 요즘 그래.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못 봤어요. 아,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그래. 그 뭐 도사인데 뭐 그 좀 도사가 그래도 좀 템을 좀 맞춰야 하지 않겠어? 평균 정도.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여기 들어와라 네, 이쪽으로. 공성 공부 좀 많이 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한효주 닮은 사람이 소개팅을 너하고 이제 잡혔어. 네. 거기 나갈 거야? 아니면 문파 공성 나갈 거야? 형님한테 말씀 드리고 소개팅 나가야죠. 나한테 말씀드리고 소개팅 나간다고? 네. 탈락.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당연히 공성이죠. 예, 당연히 공성이고 예. 공성을 해야죠. 예. 농담이고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그 팔도문파 왜 지원하셨어요? 저요? 네. 그냥요. 아 그냥. 아. 뭐야? 야 넌 술 아직도 안 깼어? 네? 술 아직도 안 깼어? 술 안 깼어요. 아니 형 소주 몇 병 마셨어? 저요? 저 소주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먹었어요. 뭐 어떤 거? 홍대지. 어? 뭐야? 술이야. 술 먹어봤죠. 야 술 붕베이징이 뭐야? 뭐 중국 거야? 야 붕베이징이 뭐야? 술이야. 야 붕베이가 술이에요? 네. 오 비싼 술이라고? 오 장난 아니네.
야, 너 원래 막 양맥 말아 먹고 막 그러고 다녀? 아니요. 아, 근데 그런 여자 좀 별로던데. 응? 네. 야, 그러면 일단 바람 이혼하고 그 집순이님하고 내가 결혼하는 걸 할게. 뭐요? 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빨리 주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우,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뭐요? 하하, 이거. 야, 너, 야, 너 진짜 좋아하면 안 돼, 진짜로. 네? 야, 일단 빨리 자라. 잘 거거든요? 그래. 자, 꺼지고. 뭐요? 자. 아, 나도 방종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도 방종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거 꺼지라고. 꺼지세요. 그래. 자, 여러분들 일단은, 모르겠어. 오늘 방송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 바람의 나라. 끝까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중요한 게 5시 40분인데 몇 명인가요? 참고로 이거 니방 안 했잖아. 더 많았을 것 같아. 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퀴즈 때 존나 꿀잼이라고? 2,000명. 와,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 아니, 저 집순이 좀 그만 좀 얘기해라. 와, 씨. 아, 씨. 적당히 좀 해라. 여보세요? 야, 야, 너는 안 자? 잠? 이제 자려고요. 야, 근데 넌 목소리가 약간 원래 청아한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하냐?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냐? 야,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돈이 1억 그 가질 수 있어. 아니면 감스 실제로 만날 수 있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실제로. 실제로요. 뭐라고? 야, 1억 아니야? 팬이에요. 아니, 이거 팬은 뭐 넘어서는 좋아함 같은데? 아, 이게 뭐라. 그래, 자라. 네? 자. 오빠는요? 하하하,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야, 일단 끊어. 끊어. 아하, 뭐야, 이거. 저도 모르게 약간 당황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예, 일단 그, 방종하고, 예. 그, 여러분들, 내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영상 컨텐츠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